카네기 명언집에서 열정 부분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은 우리의 열정을 원한다. 한 남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가 되기 위해 밤낮 없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배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에 가까운 연기를 인정받아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대통령은 그를 국민 배우로 발탁하게 되었고 국가의 홍보 영화에 출연시키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도 배우는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은 정도로 연습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대통령이 나타났습니다. 위험에 찬 얼굴로 배우에게 다가온 대통령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네는 항상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하더군. 무엇이 그토록 연기에 열중하게 하는 건가? 그러자 배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연기에 제 모든 생을 걸었으니까요. 뜻밖의 대답에 대통령은 흐뭇한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생애를 걸었다고? 그렇지. 그것이 바로 삶이 우리에게 대가를 주는 비밀이고 말고 열중은 성격을 만드는 원동력이다. 사물에 열중할 수 없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언제까지나 싹이 틀 수가 없다. 대개의 사람들은 아직도 사용법을 모르는 숨은 재능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이다. 가령 교양이 있고 확실한 판단력이 있고 사려가 깊다 해도 온 정신을 집중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지 못하면 숨은 재능의 존재는 아무에게도 알려질 수 없다. 본인마저도 모르는 것이다. 데일 카네기.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이 난다. 인생 행로도 이것과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라. 셰익스피어. 사람은 일에 열중할 때 행복하죠. 오늘도 열정적인 사람이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 사냥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